제논입니다. 오늘도 뜻깊은 선물을, 아니, 뜻깊은 보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극장판 건데, 프라임 로그? 그 악어같이 생긴 보트 있잖아요. 악어같이 생긴 보트를 업그레이드판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레임 로그입니다. 아우, 되게 멋있어요. 금색 처리가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은 보라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금색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 생긴 게 너무 멋있어요. 자, 생긴 것도 멋있고, 끄트머리 쪽과 가장자리 쪽에는 검은색으로 또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네?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거냐면요. 이거를. 자,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 초록색 눈동자 부분에서 LED가 나오고 있어요. 오, 변신! 프라임 로그인가 봅니다. 프레임이 아니라 프라임이었네요. 아, 잘. 자, 필사름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름 성 가봅니다. 필살기도 멋있고, 여기 보시면은 눈동자 부분이 초록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됐다, 초록색이 됐다, 빨간색이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인상적이에요. LED가 사나운 모습을 끼다가 순한 모습이 되고, 사나운 모습을 끼다가 순한 모습이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게 잘 묘사가 된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악어 보틀, 프라임 로그 보틀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G마켓에서 이거는 구매했고요. G마켓에서 봐도 되게 멋있어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진짜 이런 제품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한 디자인에, 그리고 사운드를 다 들으셨으면은 다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소리가 안 나요. 다시 펴가지고 끼워주시면은
소리가 계속 들려요. 계속 소리가 이렇게 반복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탈착을 해줘야지 소리가 안 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프라임 로그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컨텐츠와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재미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빰.